이 한강버스는 내년 봄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실제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한강버스를 탔다는 전제로 여의도로, 잠실로 출근을 해봤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한강버스 상행 출발지인 마곡 선착장.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약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마곡 선착장이 있는 이곳 가양 나들목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양천 향교역입니다. 이곳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출발부터 10분이나 잡아 먹으면서 굳이 9호선을 놔두고 선착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출근은 한강버스 급행을 타고 진행합니다. 마곡에서 기착지 여의도를 지나 종점인 잠실로 이동하는 경로. 여의도까지는 약 25분, 잠실까지는 55분이 걸립니다. 마곡 선착장에서 가상의 리버버스를 타고 이곳 여의도 선착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마곡 선착장까지 걸어간 시간과 배편을 탄 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한 35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이럴 거면 마곡역에서 여의도역까지 5호선을 타면 대략 한 22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업무지구까지 거리는 약 800m. 이동 중간에 여의나루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중간 지점인 여의나루역까지 대략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선착장에서 지하철역까지는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5호선을 탄다면 그 5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배편을 선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서 업무지구에 바로 떨어지는 지하철 5호선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중간에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소요 시간은 걷는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이곳 한국거래소까지 대략 한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계산을 하면 약 50분 정도가 소요된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마곡역에서 여의도역을 이용을 했다면은 굳이 이렇게 걷는 시간 필요 없이 약 20분 만에 여의도역에 도착을 할 수 있고 대략 한 3분 만에 한국거래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점인 잠실은 더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이동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강공원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용 매력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을 안 타고 배편을 선택했을 때 메리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걸리는 데다가 굳이 안 걸어도 될 도보 루트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강 리버버스를 직장인들이 굳이 출퇴근용으로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잠실은 사정이 더 열악했습니다. 2호선 잠실역까지 거리는 1.3km. 반복해서 들었던 의문, 지하철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걷는 내내 머릿속을 채웁니다. 대략 나들목을 지나서 이곳 잠실 업무지구까지는 약 16분이 걸렸습니다.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마곡에서부터 잠실 업무지구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면 잠실역 2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잠실역에 1시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선착장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기존 대중교통과 비교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